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2월 10일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서 이번 한 주도 잘 대응해봐요. 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조정 받았습니다. 다우존스 0.94% 하락, 나스닥 지수 0.54% 하락, 반도체 지수도 2.37% 하락했습니다. 독일도 0.45% 하락. 자, 뉴스는 뭐 크게 특별한 거 없어요. 미국이 고용지표 호조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 둔화 예상된다, 그러한 뉴스들 때문에 좀 조정받았다 하는데요. 자, 신고가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나, 자, 추가적으로 강하게 조정 이어진다면 조금 긴장해야 될 필요는 있다.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뭐 그렇게까지 세게 밀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60일 인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일 강하게 하회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좀 전에 동시효과를 보니까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던데요. 조정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중국이 개장됐을 때 낙폭을 좀 키우느냐 아니면 강하게 반등한, 여기 저점 부위까지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자, 그래서 추가로 상승하게 된다면 참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고, 조정을 받더라 하더라도 적당히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도 1190원 이상으로도 강하게 갔다가 밀렸습니다만 또 반등 나오는 상황. 이제는 1190원과 1180원 사이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인다. 자, 유로화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달러 강세로 접어드는 그런 국면입니다. 우리나라 전 거래일 마감됐던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0.77%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41% 하락, 나스닥 선물 0.52% 하락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장 초반에 개장했을 때 어떠한 영향 미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지수는 0.5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04%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고용지표 뭐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죠? 메모는 많이 해놨습니다만, 미국이 비농업 부분 고용 15만 8천 개 정도로 고용될 것이다, 예측한 부분보다 훨씬 많이 고용이 이루어졌습니다. 2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마련됐고요. 실업률도 반세기 최저 3.5% 12월 실업률인데요. 완전 고용에 가깝다 그럽니다. 3.6%로 뭐 0.1% 늘었습니다만 실업률도 양호하고요. 임금 상승폭도 3.0% 기대했으나 3.1%로 조금 더 임금 상승률도 올라간 상황. 그러나 제조업 일자리는 한 12,000개 정도 작게 발표됐다, 그렇게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국에서 공장 재개하는 업체들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중국에 다 공장들을 가지고 있죠. 공장을 재개는 한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완전한 상황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고, 특히 자동차 업체에서도 초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부품 중에 자동차 조립 초반에 하체에 들어가는 혈관과 같은 부품이라 그래요. 와이어링 하니스, 저 밑에 뭐 그죠? 철근 비슷한 거 이렇게 까는 모양입니다. 철근이라니까 너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대략 이해하시겠죠. 중국에서 87%를 가져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7일부터 울산 공장, 아산 공장 전면 공장 중단했고요. 4일부터 먼저 트럭만 그죠? 중단하고 버스는 해
오던 전주공장도 10일부터는 중단. 국내에서는 자동차 업체들, 국내 내지는 동남아 쪽을 통해서 부품 조달에 총력을 기하겠다. 기아차도 10일부터는 소아리, 광주, 화성 공장들 중단한다. 그런 부분들 뉴스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러한 우려들보다는 의외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추후 상황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디스코 웅꽁님 희망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 하락폭 키우다가 장막판에 조금 반등 시도 나왔는데, 자, 지금 미국 선물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하락 마감했으니 일단 갭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왕이면 쭉쭉 더잘 가면 20일을 지지하면서 더잘 가면 좋겠습니다만, 제법 큰 폭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60일까지도 열려 있다. 지금 하락하게 된다면 60일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하락폭을 크게 키우면서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갭 하락 시작한 부분 여기 상황처럼 양봉으로 끌어당기면서 끝낼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변동성 커질 수 있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700억 가까이 풋옵션 사들어둔 부분들 조졌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조금 주춤해도 별 무리 없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을 즈음 해서 어떠한 변동성 나올지 상당히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를 해 들어오면서 선물을 매도하는 전형적인 해칭 전략으로 지금 전환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작년 연말부터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은 현물을 매도하더라도 선물은 매수하는 기조였는데 며칠 전부터 바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인근부터 확 바뀌고 있습니다. 현물을 사 들어가고요, 선물을 하방에 해칭하는 그러한 포지션 변경이 보이고 있으니까, 추가로 선물을 강하게 밑으로 때리게 된다면 지수는 더 흔들릴 수 있고, 과연 이제 현물을 사들어오는 입장인데, 그죠? 1조 가까이 사들어왔죠. 그러한 입장에서 세게 밀면 시총 상위 종목들, 자신들이 사들어온 종목들이 흔들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지, 적절하게 사고 팔고 하면서 적절한 비중만 해칭으로 들고 갈 것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이거 마무리되는 것 같죠? 아까 강세 보이고 있었는데 조금 많이 밀리네요. 출발합니다. 자, SKC 코오롱 PI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매수 단가 위에 있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틀 동안 한7% 가까이 먹고 차익 실현했고요. 밀립니다. 밀리면 다시 여기 부위로 내려온다면 다시 재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원의 강력한 저항권이다. 한번더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삼성전자 낙폭 좀 키웁니다. 2%대 하락 출발. 하이닉스도 1.6%대 하락. 자, 일단 매수 의견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크게 동요되지는 말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수익권인데요, 시장이 좀 안전 찾으면 62,000원권 저기 상단까지는 갈수 있어 보이니까 조금 흐름을 뭐 길게 잡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54,000원 여기를 확 무너뜨리면 강한 상승세 훼손되니까 그 이전에 57,000원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만, 적절히
비중 없는 분들은 5만 7천 건까지 밀린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 찬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좀 반가. 자, 지지돼야 될 권역 강하게 그냥 2200 밀어버렸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여기를 지켜야 돼요. 돌파된 고점 여기 부위 2180까지 밀려서 시작했는데요. 추가 하락하지 말고 2180 여기는 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지켜야 돼요. 코스닥도 전일 저점 정도니까 코스닥은 조금 양호한데, 야, 이거 코스피 빠지는 거 봐요. 1.2% 빠지네. 상당한 등락폭입니다. 기관에 여기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개 빠르게 상당히 심하게 났어요. 다만 지금 추가 하락하지 않고 끌어당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 하락한다면 시장 별로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선물로 더 하락하겠소 이렇게 보여주니까 시장이 충격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선물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합산이 안 맞거든요. 기타 법인에서 선물 매도 때리고 있어요. 기타 법인에서 선물 단타 세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지금 현재 장이 등락이 상당히 심하게 연출이 되니까 단기 매매 성향에 선물 단타 세력들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환율이 급등해서 시작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화도 상당히 강세 보였다 말씀드렸고 중국의 위안도 7위안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위로 고시할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자, 신규 편입했던 SKC 코롱피아이는 현재까지는 양호합니다. 현재까지 양호하고 37,500원권인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매도 의견 위에 낙폭 좀 키웁니다. 삼성전기도 6만원권 60일권인 12만 2천원권 정도 오면 매수해 볼 수 있다. 저 좀 기다리셔라.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십시오. 자, 하이트 진로도 29,000원 여기 저점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홀딩 가능하고요. 자, 카카오도 21선 지키면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낙폭 축소 시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1.5% 하락 중인데 두 종목 다 조금 단기 고점 부위는 맞긴 맞아요. 그죠?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밑으로 57,000원권까지 정도 조정. 하이닉스도 94,000원과 92,000원 사이 여기 정도 내려와야 매수하기 조금 적절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문제네요. 셀트리온이 상당히 시장 반등에도 물론 5%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 한번 나섰습니다만 추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또 좀 줄렁거리니까 일단은 주춤한데 생각보다 다른 여기 보시면 업종 대표주 섹터의 하락폭에 비하면 양호해요. 더 이상 좀 밀리기 싫어하는 게 보입니다. 왜? 많이 못 갔거든요. 다른 종목은 좀 갔어요. 제법 랠리 했거든요. 자, 셀트리온 간 거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강하게 밀리고 있진 않습니다. 자, 손절폭 조금 넓게 16만원권까지 인정하면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반등 나오고 있어요 현재. 야, 이거 고민돼요. 뭐가 고민되는가 하면 손실볼까 고민은 별로 안 돼요. 이게 치고 올라갔을 때 지켜보면서 전략을 수정하겠습니다만 18만원 인근까지 강하게 갈 때 만약에 참 청산을 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실볼 걱정은 1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 오늘 뭐 외국인 매수세는 비슷비슷한 상황이고 셀트리온 일단 외국계 매도는 잡히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 하이트진로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인데 전일 보면 기관이 많이 쓸어 담았어요. SKC 코오롱 PI 외국계 매도 우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계 매도 우위. 야, 기관이 오늘 또 팔 모양입니다. 야, 기관 좀 너무하네. 참, 뭐 장 초장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700억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3천억씩 이렇게 팔아채길 모양입니다. 기관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쌍클린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은 외국인이 3,300계약 정도 매수해주면서 지수 일단 추가 하락은 틀어막고 있는 상황인데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바라건대 오늘 저점 안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17만 건대 안 무너뜨려야 반등 가능성 더 높습니다. 밑으로 힘없이 쳐져버리면 별로인 상황으로 갑니다. 어쩐지 2.8%로 강하게 반등도 하는 시장을 봤을 때 과하다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강하게 올라갈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다? 풋옵션이 700억 들어오니까 며칠 사이에 700억을 녹여버리는 것은 나쁜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그러한 의도적으로 더 땡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난 다음에는 원위치 찾아간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적당히 머무르는 게 여기 2200과 그죠? 한 2174에서 적당히 눈치 보기 내지는 다지기가 들어가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2.8%로 강하게 더 땡기면서 풋옵션 완전 조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원위치 좀 온다. 그런 이야기 방송에서도 좀 했죠. 원위치 왔습니다. 여기 상황이 밀리기는 1.3%로 밀렸습니다만 여기 낙폭에 비하면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 정도에서 적당히 멈추고 움직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너무 과도하게 목적을 가지고 끌어당긴 부분 그대로 원위치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2.8%가 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언급들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은 내지는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은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다. 단기적으로는 옵션이라든지 선물 포지션 때문에 조금 과하게 슈팅 내지는 반대의 상황으로 보내는 수도 있어도 며칠 안에 원위치 오는 경우 많이 봤다. 그럼 이야기 했죠. 했습니다. 뭐 디스코는 들었겠지. 거의 모든 방송을 실시간 다 들었으니까 그거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추가로 더 밀립니다. 미국도 지금 신고가 갱신. 신고가 갱신이라는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죠? 중국이 상당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중국의 영향력 없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고점까지 강하게 신고가 랠리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싶은데 참 잘 간다 싶었어요. 저 정도 제법 크게 나옵니다. 지금 제법 크게 나와요. 이야, 세게 미네. 자, 그럼 큰 전광판 보면서 같이 한번 어느 섹터가 강세 보이는지 약세 보이는지 한번 챙겨봐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드로한 IT 전기전자, 오늘은 삼성 SDI, 삼성전기까지도 강하게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 다 빠지네요. 일일이 동그라미 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단도 힘없이 밀립니다. 5G 휴대폰 부품 중에 LG이노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이거 조정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크게 조정받습니다. 중국 면세점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빠지고 있고요. 공기청정 개통망 강보합세 인터넷 결제 최근에 인터넷 집에서 그죠?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인터넷 결제가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동그라미 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약세입니다.
1180 중요합니다. 여기 장대한번 밀고 난 다음에 개인이 선물 하방으로 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강하게 끌어당겨야 됩니다. 외국인이 기관도 현재 선물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강하게 끌어당겨야 되는데 추가로 더 밀리면 1163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자, 61선까지 밀릴 수 있다. 61선까지 밀릴 수 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자, 오늘 뭐 당장 밀린다기보다 이번 주 장 초반 흐름이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60일은 강하게 지지하면서 좀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섣부른 예측입니다만 기관이 던지려고 작정했고요. 외국인도 현재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매도 나오는 거 보니까 강하게 반등 나오기는 현재는 힘들어 보이는데 중국이 의외로 뭐 강세 출발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선물이 반등세 나온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야 반등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프로스네요. 나 죽지 않겠소 생각이 든다 그랬습니다. 일단 카카오 시장이 1.41% 빠지는데도 카카오 일단 프로스. 셀트리온도 뭐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보다 마이너스 폭이 작아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쩔 수 없는 조정권입니다. 도망치듯이 던지지 마십시오. 그죠? 적당하니 보고 가십시오. 보면서 물량 많이 실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고요. 자, 가지고 계신 분이 추가 의견 어떠냐? 장 초반에 추가 매수 하지 마라 했다가 장 후반에 시장 반등 조짐 넣을 때 조금 추가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그죠? 반등 한번 넣으면 그대로 다시 매수 단가 올라오니까 이것은 개별 종목의 악재는 아니다. 그죠? 시장이 조금만 안정 찾으면 다시 여기 전고점까지는 다 갈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이것을 완전 조지면서 다른 종목에 집중을 기관 외국인 할수 없을 겁니다. 왜? 주도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 그죠? 삼성 SDI, MLCC의 삼성전기, 그죠?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러한 종목들이 거의 주도주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고 딴 거 안 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춤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라. 자, SKC 코오롱 PI도 올라옵니다. 시장 아무리 많이 빠져도 가는 종목은 있어요. 해필 닥터K가 두 개나 들고 있네. 카카오하고 SKC 코오롱 PI. 딱 매수 단가입니다. 자, 시장 상황 별로 좋지 않은데 닥터K 힘내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는 의미에서요. 자, 힘 빠진 건 아닙니다.
말을 멘트를 붙이다 보니까 그럴 텐데요. 뭐 상쾌하진 않네요. 상쾌하진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17만 원대 지키려는 의지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있어요. 17만 원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조금 반등만 해준다면 별 무리 없다. 야, 이거 카카오 뭐야? 1% 이상 갈라고 폼 잡고 있어요. 이거 17만 원, 이거 고점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되게 고민한 거 보셨죠?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했어요. 왜? 여기서 튕겨 내려올 거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패스했습니다. 잔파도 이번에 한번 걸렀어요. 이거 돌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옥내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열혈 시청을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어디가 가장 먼저 뻘겋게 바뀌느냐? 현재 바이오 섹터가 가장 빠르게 뻘겋게 바뀌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플러스, 휴젤 플러스, HLB도 소폭이나 플러스 전환. 자, 인터넷 결제 개통 강세 보입니다. 2차전지 코스닥 쪽으로는 뻘겋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5G도 빠르게 뻘겋게 변하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LG 이노텍, 좀 주춤하고 밑에 단 애들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하니까 같이 조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후성을 빼고 LG 화학을 아니야 LG 화학 있죠. LG 이노텍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놓아야 되거든요, 이거. 자, 여기가 일단 지지권 인근 왔거든. 아까 4.몇% 빠지다 땡긴단 말이죠. 코스피도 반등 시도 나와요. 자, 돈 가지고 계신 분은 기회가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볼린저밴드 하단이고 더 쳐줘도 60일이고 더 쳐지면 만원 빠지고 만 원이면 작은 폭은 아닌데 끌어당길 시도 나오고 외국인 매도세고 여기 한번 더 쳐진다. 시장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생각보다 강세 보입니다. 여길 돌파, 6만원권 돌파해야 돼요. 59,000원과 6만 사이 강한 저항대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약보합 인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땡겨 올립니다. 양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강하게 상승 전환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냥 최소화, 조정 최소화하면 만족합니다. LG 이노텍 3회 이상 분할 매수 가능. 첫 번째 매수 밑으로 60일권까지 밀려도 추가 반등할 때더 추가 3회 정도
매수한다면 밑으로 더 꼬꾸라지기보다는 반등해서 수익 낼 가능성 높다. 일단 매수 의견 드립니다. LG노텍 14만 7천원. 강하게 가던 애들 이렇게 추춤하면 사놓아야 돼요. 다만 15만 천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4천원이죠. 4천원이면 3% 좀안 되는 수익률인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가 수익 나는 거고요. 여기서 추춤한다면 좀 지켜볼랍니다. 일단 3% 수익이 어딥니까? 여러분 3% 작은 거 아닙니다. 주도주 성향이에요. 휴대폰 부품에 볼륨 있는 종목 중에서는 주도주 성향인데, 시장 휘청거릴 때 같이 휘청. 앞에도 시장 휘청거릴 때 같이 휘청했다가 대번 걸어 땡깁니다. 밑으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가능성 좀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짝 반등 시도, 미국 선물 살짝 반등 시도. 자,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LG노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사업 영역 구조조정해서 애플 향 핸드폰 부품 쪽으로 치중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괜찮거든요. 나름 약간 고점 부위긴 합니다만, 이 주도주 성향이 한 번에 이렇게 툭툭툭툭 안 죽어요. 리바운드 나오다가 20일을 이제 돌파 못하고, 이 앞에는 20일 돌파했죠. 이번에도 20일 돌파한다면 여기 상단까지 16만 천원권까지는 갈수 있어 보이고요. 단기 박스권 이루다가 힘이 떨어져서 자꾸 박스권 하단 내려왔다가 또 20일 갈때 이제 20일을 못 넘어가기 시작하고, 또 반등 시도 나오고 밑에 저점으로 밀릴 때 저점은 지키다가 자꾸 상승 시도 나올 때 힘없이 돌파를 못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안 무너져요. 한 번에 안 무너집니다. 개별 악재 없으면요. 자,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넘어가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 유지되고요. 그렇지 못하고 올라갈 때 여기서 튕겨 내려오고, 그러나 여기 저점 지키고 또 반등할 때 올라간다 하다 또 힘없이 밀리고 이러면 이평선이 20일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60일도 이렇게 씩슬 눕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져도 무너진다고요. 한 번에 푹푹푹 이렇게 안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요. 나중에 무너지는 조건 그렇습니다. 반등을 잘 못하고 자꾸 20일에 부딪히고 저점도 휘청거리다가 무너져야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까지. 자, 일단 올라갑니다. 매수 의견 이후로 얼마 올라가진 않습니다. 추가 안 빠져, 일단. 낙폭과대였거든, 사실. 이거. 그죠? 딱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딱 기다리고. 앞전에, 아래 꼬리는 뭐다? 그죠? 새롭게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시리즈로 올리겠다 하면서 1편 캔들에서 아래 꼬리는 뭐다? 아래 꼬리 뭐다? 방송 본 분들 적어 놓으십시오. 아래 꼬리는 지지입니다. 윗 꼬리는 뭐다? 저항이에요.
지지권에서 매수했습니다. 지지에서 매수하라. 저항에서 매도하라. 수익 잘 챙겨라. 그리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5계명입니다. 셀트리온 보합까지 왔어요.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좀 지켜봅니다.
자, 로저님 어서 오시고 코롱 SKC 코롱 PI 플러스군 전환 직전이고요. 카카오 플러스. 자, 셀트리온도 플러스 직전.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1%대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는지 챙겨 보시고요. 하이트실로가 조금 시원찮네요. 자, LG 이노텍도 일단 매수 의견 드렸고요. 시장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외국인이 특히 기관이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기관 외국인이 사주고 현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합계가 안 맞죠? 기타 법인에서 선물 매도 때리는 애들 있어요. 자, 프로그램 900억 코스피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32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하게 가기 현재는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잘안 밀립니다. 17만 천원권까지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와우 1.36% 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플러스권 전환. 자, 미국 선물 반등 계속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로 일단은 밀리지 않습니다. 자, 1번 개장 상황 체크해 봅니다. 1번 0.84 하락 출발. 지지권에서 더 이상 밀릴지 반등 시도 나올지 챙겨 보시고요. 자, 환율 고점 부위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는 헬스케어 잘 가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 전환을 어느 정도 한것 같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전환 초입이에요. 이것도 만약에 밑으로 주춤한다면 관심 있게 사놓을 필요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죠? 조금씩 물량 줄여나가기를 권유드립니다. 여기서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죠? 밑으로 조정받으면 LG 이노텍처럼 한방에 죽지 않을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사놓으시면 되고요. 위에서 밑에 사서 잘 끌고 오던 분이라면 일부 차익 실현 해야 된다.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여기 부위에서는 차익 실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여기 다시 재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하게 도망가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던질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주춤해서 내려오면요, 못산 분들은 사놓을 수 있는 기회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가져갔던 분들은 끊고 여기 밑에서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시장 상황 조금 양호해지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또 잘못하면 물량 확보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들어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물량 조금씩 줄여요. 추가 하락한다면 조금씩, 그리고 57,000원 인근, 94,000원 인근 오면 다시 팔아먹었던 물량은 사놓을 수 있습니다. 자, 뒤늦게 들어오셔서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수신되어 있는지도 확인 한번 하시고요. 야, 삼성 SDI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야,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LG화,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야, 참. 사막 컨덴서, 이것도 다 2차 전지 아닙니까? 일진 모터리어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초강세입니다. 주도주예요.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쪽이 주도주예요, 주도주. 안 밀립니다, 안 밀려. 셀트리온 제약도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여기 인근입니다. 돌려내기 직전이에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죠? 셀트리온. 형님이, 큰 형님이 최고 힘 없어. 그죠? 자, 이번 주에 아마 실적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만약에, earning surprise 내지는, 실적 괜찮게 나온다면, 그때 한번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쨌든. 나머지 바이오들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HLB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네요. HLB 생명과학도요. 5G, KMW 주춤하고 있고, RFHIC는 완전 죽었고요. 오이솔루션도 힘겹게 지금 지지선 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휴대폰 부품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해요. 반도체 소부장 좀 시원찮아요.
자, 미국 선물이 개장 이후에 그죠? 8시에 개장하거든요. 그냥 꼬꾸라졌는데 일단 반드시는 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전일 좀 밀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선물 단타 세력들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기관의 강력한 매도세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외국계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에 보자면 LG생활건강, 카카오, 기아차, 한국조선해양, 대우건설을 외국인 자꾸 산다. 삼성전기 그 정도고요. 파는 거는 호텔신라, 네이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엔씨소프트, LG 이노텍, 삼성 SDI, NHN 포스코케미칼, 아모르퍼스픽, 현대차 이 정도 팔고 있네요. 거의 주도주 성향이 있는 종목들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솔브레인 매수해주고 있고요. 자, 오이솔루션도 일단 매수는 해주고 있네요. RFHIC 매도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코오롱, SKC 코오롱 PI 매도 나오고 있고, KMW 매도 나오고 있고. 이 정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갭 하락으로 강하게 하락 출발한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30% 하락 중이고요. 기관이 매도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830억이면 뭐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도 0.44% 하락하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일단 기관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반면에 선물을 매수해주면서 추가 하락은 틀어막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선물이 밑으로 주춤한다면 오늘 추가 하락도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시장 10시 반에 개장했을 때 강하게 반등세 유지하는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최근에 구독 해주시는 분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구독 안 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집 모양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